한국산 무기라면 국가 예산을 아끼지 않는 필리핀이 이번에는 한국산 자주포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무력 도발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로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에 가장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가 체급이 약한 필리핀은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성능의 무기 도입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필리핀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인데요. 이미 필리핀은 해군과 공군 전력에서 다수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며 우월한 성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리젤급 호위함 두 척과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 두 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호위함 한 척당 1년치 국방 예산의 5% 이상을 지출한 것은 상당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호세리젤급 호위함에 해성을 탑재하여 중국 유조선을 격침하며 한국산 무기가 중국을 제압하는 데 최적화되었다는 것을 몸소 입증해 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공군 분야에서는 이미 12대의 FA-50을 도입했으며 추가로 FA-50 12대와 KF-21 블록원 10대를 더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한국 방산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군과 공군과 달리 육군 분야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필리핀은 과거 K-136 구룡을 공여받아 사용하고 있었지만 구룡이란 무기는 어디까지나 천무의 도입으로 인해 이선으로 물러난 장비였으며 그 외에는 육군 무기 체계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심해지는 중국의 군사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육군 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포병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풍익 도입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더 이상 용산에서 호구되는 휴대폰 교체는 그만,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단말기 할인 받다가 부가 서비스에 폭탄 맞았다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도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이 손해인데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베테랑 이사로 유명한 아정당은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되는 보장이사 상품이 있는데요. 국내 유일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한다고 합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꼭 전화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필리핀의 군사훈련 소식을 보도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필리핀이 진행한 군사훈련은 포병의 임무 숙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등장한 야포가 무려 M101 105mm 견인포였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155mm가 포병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여전히 다수의 105mm 견인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필리핀 육군이 보유한 핵심 포병 장비는 K-136 구룡 18문과 아트모스 2000 자주포 12문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나마 아트모스 2000은 21세기에 개발된 155mm 자주포지만 한 개 대대를 형성하기에도 수량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외에는 사실상 포병 전력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그 전력이 빈약한데요. K-239 천무가 각국으로 수출되는 시점에서 아직도 구룡을 사용할 정도로 필리핀의 포병은 보유한 전력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새로운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은 턱없이 모자라는데 정작 105mm 견인포는 무려 200문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5mm 견인포는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사용되었던 무기체계이며 현재는 일명 똥포라고 불릴 정도로 노후화된 견인포입니다. 155mm 자주포가 포병 전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이래 105mm 견인포는 사실상 사라진 것과 다름없는 물건이며 그나마 105mm를 보유한 한국과 미국 등의 군사강국은 비축한 탄약 재고량을 재활용하기 위해 자주포로 전환하여 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은 다수의 105mm 견인포를 가지고 나와 포병 임무를 숙달할 정도로 매우 노후화된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과 공군을 지속해서 현대화하는 것과 달리 육군 전력의 현대화는 훨씬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육군의 현대화가 더딘 이유는 필리핀 국토가 다수의 섬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충돌하는 적성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해군과 공군력 증강이 더욱 중요했던 특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대로 육군의 현대화를 늦출 수만은 없습니다. 필리핀 육군은 정규군과 예비군을 모두 합쳐 20만이 넘는 규모를 유지 중에 있으며 필리핀군 내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과 공군 전력의 증강을 통해 중국에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병력을 가진 주력군의 전투력 향상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데요. 이러한 필리핀의 열악한 포병 전력 현실이 다시 한번 풍기계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풍기근 105mm 견인포를 5톤 차량에 장착하여 자주포로 개조한 무기체계이며 한국은 340만 발이나 비축된 105mm 탄약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풍익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풍익은 운전병을 포함하여 5명의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견인포 체계와 비교하여 무려 4명의 운용 인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차량 정지 후 30초 이내에 방열이 가능하여 견인포와 비교하면 훨씬 더 빠른 사격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풍익의 초탄 발사 시간은 105mm 견인포보다 4분이나 감소한 1분이며 이동 준비 시간 역시 9분 30초 이상 단축하여 겨우 30초 만에 자주포에 이동이 가능하여 현대전장에서 포병작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슈덴스쿳 작전을 구사하는데도 적합합니다. 또한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10발까지 가능하여 포탄의 위력은 155mm 자주포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화력지원의 속도만큼은 그 어떤 155mm 자주포보다 더 빠르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풍익의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단계부터 수출용 제식명칭 EVO-105를 부여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수출 사례를 찾아보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분명 105mm는 155mm에 비해 약한 살상 반경 등으로 인하여 전장에서 2선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한국은 K9 자주포라는 최고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어 수출 물량이 K9에 집중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같은 나라에는 전술적으로 풍익을 수출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필리핀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전히 105mm 견인포를 200문 이상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비축된 105mm 포탄의 양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풍익을 개발한 것과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포병 전력과 화력 지원은 강화하면서 105mm 포탄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이 풍익을 도입하게 된다면 비축해놓은 105mm 포탄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순차적으로 견인포를 자주포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포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필리핀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저렴한 도입 비용인데요. 풍익은 한 문의 가격이 약 6억 원에 불과하여 40억 원이 넘어가는 K9 자주포보다 더 낮은 예산으로 다수의 물량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200문 이상의 105mm 견인포를 전량 퇴역시키고 풍익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1200억 원의 예산이면 충분할 정도로 풍익은 우수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K9을 도입한다면 18문으로 구성된 한개 대대를 편제하는 것에만 최소 7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아무리 K9의 구경이 더 크고 화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200문 이상의 105mm 견인포를 모두 대체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산 소모입니다. 적은 국방 예산으로 다수의 구식 견인포를 대체해야 하는 필리핀 육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강력한 화력의 K9 자주포를 소량 도입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우수한 풍익을 다수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풍익이 필리핀 육군에 적합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닌데요. 풍익은 차륜형 105mm 자주포의 특성상 매우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체계의 중량이 가볍다는 것은 수송에 큰 이점을 제공하는데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지형 특성을 고려할 때 수송에 유리한 풍익이 K9보다 필리핀에 더 적합한 것입니다. K9은 전투 중량이 무려 47톤으로 상당히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조차도 K9의 중량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상륙작전에선 수송함의 배수량을 덜 차지하는 K-15A1을 선호할 정도로 자주포의 중량은 수송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풍익은 K9 자주포보다 3분의 1에 불과한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송 조건에
일본에서는 3배 더 많은 자주포를 수송함에 적재하고 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 필리핀이 실제로 군사 충돌을 감행한다면 해상과 공중에서의 교전 가능성이 높지만 이와 동시에 다수의 도서 지역에서 지상 전력 간의 추가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송과 전개에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 155mm 자주포보다는 풍익을 전선에 배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란 것입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 수송함에 다수의 풍익을 탑재하여 각 도서 지역으로 전개하고 화력 지원 임무가 끝난 풍익은 다른 지역으로 다시 신속하게 전개시킨다면 중국이 여러 해안과 도서 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방어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풍익은 필리핀의 현재 작전 환경에서 구식 견인포를 대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인데요. 한때 풍익은 120mm 박격포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그저 105mm 포탄을 재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전술적인 이점이 없는 것처럼 과도하게 폄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롭게 도입되는 중형 표준 차량을 기반으로 성능 개량을 준비 중인 것에 더해 새로운 수출 시장 활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방산 시장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여건의 나라가 많기 때문에 풍익의 효용성이 입증된다면 추가적인 수출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풍익마저 동남아시아로 수출이 된다면 한국산 자주포가 또 한 번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될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